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해볼 도의원 선거구를 연속 보도하는 시간. 오늘은 7.8기의 후보와 현역 도의원의 리턴 매치에 30대 젊은 무소속 후보가 가세한 진주 제1선거구를 소개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진주시 제1선거구는 4개 면과 4개 동, 전체 인구 9만 7,800여 명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유권자는 7만 9,900여 명입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지역 인구가 면지역 인구보다 4배 정도 많은 진주 내에선 상대적으로 젊은 선거구지만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줄곧 보수 후보만 당선된 곳입니다. 이번 선거는 3파전. 1991년부터 27년간 도의원 배지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후보는 이번이 8번째 선거 출마입니다. 주로 무소속으로 나오다 이번에 경선 끝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고 진주를 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배는 도의회는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저 장규석은 7.8기의 정신으로 꿋꿋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참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양혜영 도의원이 도의원 3선에 도전합니다. 진주 최초의 선출직 여성 도의원으로 두 번의 도의원 경험과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참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3선이 되면 예산의 적정성이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에 자유한국당 경남 청년 본부장 출신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 경선에서 배제된 고경국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득권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30대 후반의 젊은 패기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동네 젊은 도의원으로 감정은 감소시키고 갈등은 소동시키는 청년 본인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이제는 정당이 아닌 오직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참일꾼으로 공익 실현에 앞장서고자. 집권 여당을 등에 업은 실전 8기 후보와 현역 야당 후보, 젊은 무소속 후보 가운데 누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